이번 작품들 역시 걸작이구만. 과찬이십니다. 난 지금까지 이런 그림들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자네 그림은 뭐랄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주 완벽한 쓰레기야. 네? 클린트, 자네 미술하는 사람 맞아? 정신병자 아닌가? 아니, 대학을 뭘로 알고 이따위 시거를 해놓는 건가? 그게 지금 무슨... 대학 강당에 그림을 그리려 하면 좀 더 교육적이고 학교 나온 그림을 그려야 할 것 아니야. 대학이 이런 소질을 원한다고 생각해. 이런 천박하고 대표들이 쓰레기들을... 말이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쓰레기가 그림쟁이들이란 자존심만 세서 한마디만...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내 그림은 프랑스에서도 큰 상을 받은 작품들이야. 그럼 프랑스로 가. 여기는 오스트리아. 클림트, 이번 자네 그림에 대한 내 기사는 아주 기대해도 좋을 거야. 네, 잘 부탁드리죠. 나의 그림을 인정하지만 그저 싫다고 비웃는 거지. 내가 그린 게 보기 싫어서 그저 아니라 말하는 거지. 너의 그림은 하찮은 거야. 그냥 볼품이 없다는 거야. 너의 그림이 최악이란 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야. 나의 그림은, 너의 그림은 최악이 아니야. 최악이 맞아. 너의 안목은, 너의 안목은 틀렸어. 네가 그린 건 기분 나쁘고 그림 가치가 없다는 거야. 너의 해석이 최악이란 걸 나의 펜으로 알리는 거야. 넌 최악. 아니야. 최악. 아니라고. 넌 최악. 아니야. 최악. 너의 그림은 빈정이 안 돼. 조금이라도 가치가 없어. 너의 시간은 죽어갈 뿐이야. 포기해. 제발 좀 내게 솔직해져봐. 넌 단지 내가 두고